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갤럭시 S24가 출시되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의 카메라 기능 중 꼭 활용해 보아야 할 새로운 기능들의 사용법을 실제 촬영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24에서 바뀐 기능은 해상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실행하신 후에 스마트폰을 세로로 들게 되면 상단에 나오게 되겠고요. 지금 저같이 가로로 두게 되면 우측에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12M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 12M은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화소수라고 할 수 있죠. 사진에 더 많은 화소수가 포함이 돼서 나중에 사진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자른다든지 또는 큰 화면에서 볼 때 깨지지 않고 좀 더 깨끗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정되어 있는 12M은 기본 값이 되겠고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50M과 200M이라고 나오죠. 50M은 주간이나 실외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자, 다시 누르시면 이번에는 200M이라고 있죠. 자, 200M은 제일 높은 화소수를 가지고 있지만 햇빛이 아주 강한 날씨거나 반드시 삼각대를 이용해야지만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실 때는 12M으로 두시는 게 큰 문제 없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24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배율 부분이죠. 자, 지금 여기 배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값은 지금 1배율로 되어 있습니다. 배율은 줌 기능이라고도 부르죠. 이 줌 기능은 광학 줌과 소프트웨어 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광학 줌이 진정한 줌 기능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줌 기능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줌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확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상도나 화질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S23의 경우에는 광학 줌을 10배까지 지원을 했지만 S24는 광학 줌을 5배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배율은 줄어들었지만 화소수를 더 높임으로써 더 깨끗한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줌은 S23이나 S24 둘 다 100배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광학 줌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1배인데요. 3배를 두게 되면 좀 더 확대가 되고요. 5배를 주면 좀 더 확대가 되고 그 이상은 지금 소프트웨어 줌이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손가락 두 개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100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100배까지 확대해서 비춰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 화면이 보이고 지금 배율로 확대된 부분이 여기에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볼 때 좀 더 편리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축소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축소를 해보시게 되면 5배까지 지금 축소가 됐죠. 자, 이 정도까지는 아주 깔끔한 화면이 나오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삼각대를 이용하시는 게 어느 정도 깨끗한 화면을 유지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쭉 확대합니다. 자, 지금 사람이 지나가는 것까지 확실하게 보이죠? 자, 지금 저기에 사람이 있죠? 자, 그 사람을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거의 구별이 안 갈 정도지만 얼굴까지 전부 보이게 되고요.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까지 전부 확인이 되죠. 이 정도로 줌 기능이 엄청난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뭐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오죠. 자, 그 다음은 또 새로 생긴 기능이 듀얼 레코딩인데요. 자, 더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듀얼 레코딩이라고 있죠. 이 듀얼 레코딩을 이용하시면 스마트폰 앞면과 그 다음 스마트폰 뒷면을 동시에 보여주게 되죠. 여기 있는 작은 화면이 스마트폰 앞면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이는 이 앞부분은 스마트폰 뒷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같이 찍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중간에 보시면 렌즈 선택 기능이 있는데요. 렌즈 선택입니다. 그러면 전면과 뒷면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전면, 그 다음에 울트라 와이드, 와이드, 망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전면 카메라 하나 선택했고 와이드를 하나 선택을 했죠. 그 다음 울트라 와이드와 망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 뒷면 카메라로 동시에 망원과 울트라 와이드를 같이 찍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망원,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를 동시에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찍은 다음 더 나은 사진을 고를 수도 있는 겁니다. 가끔 사진 촬영한 후에 아, 좀 더 와이드하게 찍을 걸, 좀 더 가깝게 찍을 걸 하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찍어주시면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갤럭시 24에서 또 좋은 기능은 인물 사진 기능인데요. 인물 사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배율이 3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3배로 바뀌는 것은 DSLR 카메라의 다른 렌즈 기능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만큼 피사체 주위 부분이 복해가 된다고 하죠. 주위가 흐려지고 피사체에만 집중하게 되겠죠. 꼭 인물 사진뿐만이 아니고 풍경 이외에 사물을 찍을 경우에는 인물 사진 모드를 놓고 찍으면 단렌즈 효과를 이용을 해서 좀 더 감성적이고 이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가로등을 가까이 가져와 봤는데요. 어때요? 이 가로등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 주위 부분은 뿌옇게 나오죠. 이것이 단렌즈 효과가 되겠습니다. 피사체가 좀 더 집중이 되죠. 이 가로등이 인물이라고 한다면 인물은 깔끔하게 나오고 주위 배경은 블러가 적용되면서 인물이 훨씬 돋보이게 되죠. 이런 일반적인 피사체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렌즈 효과 때문에 DSLR 카메라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찍으셨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효과를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죠. 결과물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DSLR 카메라 못지않은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런 인물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거리가 멀면 효과가 없죠. 2m에서 5m 정도에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 가장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사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접 초점 향상 기능인데요. 자, 카메라로 이렇게 사물을 찍다가 좀 가까이 근접해서 찍어야 할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자, 좌측이나 상단 쪽에 근접 초점 향상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걸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손으로 들고 찍더라도 제대로 근접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자, 이 근접 초점이 없게 되면 손으로 들고 찍게 되면 흔들려서 초점이 제대로 안 맞아서 흐리게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근접 초점을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더라도 정확한 초점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S24에 향상된 카메라 기능 중에 이 근접 촬영 기능이 또 많이 향상이 됐어요. 지금 손으로 들고 찍으면서 이 정도로 찍히는 거는 대단한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확대 버튼을 누르시면 정말 깔끔하게 나오죠. 이 정도의 효과는 DSLR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마크로 렌즈 같은 그런 렌즈를 따로 구입을 해야 되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찍었는데도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의 꼭 써봐야 하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익혀두시고 사진 찍으실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